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8형을 발사했다고 공식 발표하고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한미일 3국 국방 고위 당국자는 북한 핵미사일 발사의 부당함을 재차 강조하고 체계적인 정보 공유를 약속했습니다. 텍사스주가 국경을 건너오는 미립국자들을 직접 체포, 구금하고 기소, 추방할 수 있는 주법을 제정했습니다. 연방정부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란 비판과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이 오늘 밤 10시부터 금요일 새벽 4시까지 LA 카운티 전역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2세 정치인들을 발굴하고 리더십을 함양시키기 위한 심포지엄이 지난 주말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경찰이 내일부터 새해 1월 1일까지 대대적인 연말 음주운전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순찰을 강화하고 체크포인트도 설치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8형을 발사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영상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양민철 기자입니다. 발사. 불꽃과 희년기를 내뿜으며 화성 18형이 하늘로 솟구칩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하루 만에 공개한 영상입니다. 이번에도 미사일을 공중에 띄운 뒤 점화하는 콜드런치 방식으로 발사했고 미사일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행 영상과 지구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화성 18형이 최고 고도 6,518km까지 상승하며 약 1,000km를 73분 넘게 비행해 동해 공해상의 목표 수역에 정확히 탄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딸 주애를 데리고 발사를 참관한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발사가 미국에 대한 경고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이 우리를 상대로 잘못된 결심을 내릴 때에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를 뚜렷이 보여준 계기가 됐다고 하시면서 또 적들의 잘못된 선택에는 더욱 위협적, 공세적으로 맞대응할 것을 주문했는데 유사시 미국 본토까지 핵으로 공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핵공격 대응 태세를 갖추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또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미 억제력을 나도 하나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쨌든 시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정부는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까지 명시하고 각종 전략무기를 개발해왔음에도 그 명분을 한미에 떠넘기는 후한무치한 언급을 반복하는 데 대해서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한미일 국방 고위 당국자는 북한 핵미사일 발사의 부당함을 재차 강조하고 체계적인 정보 공유를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일 3국 국방 고위 당국자는 어젯밤 가진 화상회의에서 핵미사일과 관련한 북한의 모든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미일 차관부급 관계자들은 이번 북한의 발사 당시 이지스 구축함을 활용해 신속한 탐지와 정보 공유 등 긴밀한 공조가 이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식 가동을 시작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앞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훈련도 체계적으로 실시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번 발사에서 보듯 북한의 위협이 점차 커지고 있고 특히 러시아, 중국과 북한이 관계를 강화하길 원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응을 위해 한국, 일본과의 협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We're doing everything we can to revitalize those alliances and partnerships. We've added military capabilities to the region, including intelligence collection capabilities, and that's not going to change.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이번 ICBM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지한다며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핵무기와 대량 살상무기, 탄도미사일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될 게 우려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신속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텍사스주가 국경을 건너오는 밀입국자들을 체포하고 추방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연방정부 권한을 넘어선 것이란 비판과 밀입국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멕시코 국경과 맞닿아 있는 텍사스주 이글패스 지역. 국경을 넘어온 중남미 이민자들이 연방 국경 세관 보호국의 지시에 따라 이동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의 리오그란데강을 따라 이렇게 하루에도 수많은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We would stop the whole day. Let's say 100, maybe another 100 we're going through, you know, because you catch a big group and you have to leave the area to take them somewhere else and they cross through here, you know. And that's where the criminal element takes advantage, you know. They know there's an empty spot and they go through there. I'm talking about drugs. 그동안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국경 단속 강화에 주력해왔지만 밀입국자 수는 줄지 않는 상황. 결국 텍사스주 정부는 더욱 강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공화당 그레게버 주지사가 서명한 이민법 SB4는 불법 이민자를 직권으로 체포 구금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주 방위군은 물론 주내 지역 경찰이 밀입국자들을 체포하고 주 법원은 기소에 따른 추방 명령을 내리며 추방을 거부하거나 다시 재입국을 시도하는 이민자는 더 강력한 중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Biden's deliberate inaction has left Texas to fend for itself,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to empower states to take action to defend themselves. And that is exactly what Texas is doing. 내년 3월 발효되는 법안은 그러나 연방 정부의 이민 단속 권한을 침해한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법안을 막기 위한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할 것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미 20여 명의 민주당 소속 연방의원들도 법무부에 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기에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까지 나서 텍사스의 법 제정이 미국의 이민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외교적인 방식으로 미국의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텍사스 주 정부는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의 반대에도 수중 장벽 설치 등 국경을 강화하고 밀입국자들을 버스에 태워 민주당 주들로 보내는 등 이민 강경책을 통해 대립각을 세워왔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이민 정책 공방은 더욱 가열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LA 카운티 전역에 홍수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많은 비가 예상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잠시 뒤인 오늘 밤 10시부터 오는 금요일 새벽 4시까지 LA 카운티 전역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비로 도로 침수와 하천 범람이 예상되고 계곡과 산악지대에는 낙석과 산사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LA 카운티 전 지역에 2인치에서 4인치 사이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산간지대에는 눈이 예보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들의 극심한 정체도 예상됩니다. 그동안 심각한 적체 현상을 겪은 여권 발급 서비스가 3년 만에 정상 궤도에 올랐습니다. 최장 18주까지 걸리던 여권 발급 기간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이달 기준 여권 발급 대기 기간은 일반 신청자 최대 8주, 60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지불하는 급행 서비스 신청자의 경우 최대 3주가 걸립니다. 발급 시간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가운데 여권 신청 규모는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국무부는 2023 회계연도에 발급된 여권과 카드는 2,402만 건으로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 가운데 여권을 보유한 사람은 전체의 4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인 2세 정치인들을 발굴하고 리더십을 함양시키기 위한 심포지엄이 지난 주말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차세대 리더십 심포지엄에서는 한인 정치력 신장의 중요성과 한인 정치인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토론 주제로 올라왔습니다. 이날 연사로 참석한 오렌지 카운티 지역 한인 정치인들은 다음 세대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We find new Korean American leaders, younger
that will be able to represent our community and be the next generation of voices. And looking forward to making sure that we promote new and fresh voices in our community to continue our legacy and our heritage here in Orange County. Korean American Voice가 우리 오렌지 카운티나 LA 카운티에 더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더 관심 가져주시고 조금이라도 더 보탤 수 있다면은 발런티어 해주시고. The next generation of Korean community leaders will really stem from this current crop of elected officials. When we have opportunities for younger Koreans, younger Korean Americans to do internships, to do fellowships, as well as appointments. This is really what it will uplift our community. 이 행사에서는 차세대 정치력 신장을 위해 현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사들도 연사로 참여했습니다. 스티브 강 한인 민주당 협회 이사장은 한인 정치인들의 더 많은 배출을 위한 적극적인 투표 참여에 대해 강조했고, 영김 연방 하원의원 최은혜 보좌관도 한인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태미김 얼바인 부시장을 보좌하고 있는 이백김 보좌관은 정치는 전공과 무관하다며 누구나 관심만 있다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주류사회에 나갈 수 있는 발판을 이런 계기를 통해서 마련하려고 이런 심포지엄을 열게 됐습니다. 한편 오렌지 카운티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한인타운 유치라는 공을 세웠던 조이스안 의원은 지난 12일 부시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그동안 플라튼 시장으로 한미 간 교류 역할을 담당해온 프레드정 시장은 내년부터 부시장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LA 경찰국이 연말을 맞아 대대적인 음주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순찰을 강화하고 체크포인트도 설치됩니다. LA 경찰국은 내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음주단속은 저녁부터 새벽까지 이어지는데 도로 순찰을 강화하고 음주와 무면허 여부를 적발하는 체크포인트를 운영하는 방식을 병행합니다. LA 경찰국은 연말을 맞아 각종 모임에서 음주를 즐기는 경우가 많은데 음주를 동반한 모임에 참석할 경우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지정 운전자를 선별해 안전하게 귀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LA 카운티 셰리프국을 비롯한 각 지역 치안당국 그리고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역시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각종 바이러스가 함께 유행하는 이른바 트리플데믹 확산을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CDC는 지난 4주간 전국 병원 입원율이 독감 200%, 코로나19 51%, RSV 60% 각각 증가했다며 연말 몰리는 인파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백신 접종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DC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전국 아동의 42%가 독감 예방 접종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인 접종률은 독감은 약 41%, 코로나19는 17.2%로 집계됐습니다. 또 아동 8%, 성인 17%만이 지난 8월 새롭게 업데이트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DC에 따르면 아동 폐렴 환자 응급실 방문이 지난 9월 이후 증가했고 올해에만 12명의 아동이 독감으로 사망했습니다. CDC는 백신 접종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생후 6개월이 지난 아동은 독감 및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RSV의 새 백신인 아브리스본은 올해 32주에서 36주 사이의 임산부와 60세 이상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 백신으로 연방식품의약청 허가를 취득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내년 1월 중순까지 RSV 백신에 약 23만 회분을 추가 보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 예약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 인구가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시니어층의 유입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련 소식 KBTV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주 감사원이 코로나19 팬데믹이었던 2020년 4월부터 2022년 7월간의 인구 추이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뉴욕시 인구는 5.3% 감소했습니다. 팬데믹 초반 1년간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고소득자가 떠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듬해부터는 저소득 인구가 더 많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치솟은 물가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 인구는 2019년에서 2021년 사이 1% 감소했지만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는 오히려 4% 증가했습니다. 2022년 기준 이들 인구는 전체 39%로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으며 동시에 고령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팬데믹 기간 뉴욕시에서 인구가 증가한 연령대는 유일하게 시니어층으로 나타났습니다. 65세 이상 인구는 이 기간 3.3% 증가했으며 작년 기준 시니어 인구 비중은 전체의 16.7%를 차지했습니다. 18세 미만 인구는 7.5% 감소했는데 전국 평균인 1.5% 감소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18세에서 44세 이하 인구도 7.6% 줄어 빠르게 감소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젊은 커플들이 뉴욕시 밖에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기 시작한 것이라며 중산층 가족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보육비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렌트는 계속 오르고 주택 공급은 부족해 전반적인 생활비용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시니어 그룹을 지속 관찰하고 헬스케어나 주거비용 보조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내다봤습니다. 인종별로는 백인 인구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2021년 뉴욕시를 떠난 인구의 42%가 백인이었습니다. 그 결과 전체 인구 중 백인이 아닌 비중은 2021년 58%에서 2022년 64%로 증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성인의 절반 이상이 매달 저축 없이 급여를 소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렌딩클럽이 페이먼츠닷컴과 공동으로 성인 소비자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62%가 생활비를 지출하고 난 뒤 남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급여로 신용카드 사용을 늘리는 경우도 있는데 상당수 가구는 리볼빙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리볼빙 서비스는 결제된 금액의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향후에 갚아나가는 방식인데 금리가 높아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빚을 돌려막으면서 살고 있는 성인들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결국 개인 부채에 시달리는 소비자들이 상당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소비자들의 지출이 늘게 된 것은 이례적으로 높은 금리에 소비자 물가가 대폭 상승한 대비해 급여는 예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의 핵심 거점인 자발리아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총으로 무장한 이스라엘군 보병들이 전장을 내달립니다. 폐허가 된 건물을 일일이 수색하며 남아있는 하마스 병력을 찾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지상전을 통해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아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발리아 지역에서 하마스 대원 천여 명을 사살했고 훈련장과 지휘소, 무기 생산 공장과 터널 등 하마스 시설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하마스에 잡혀간 인질을 석방하기 위해 교전을 중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자지구로 들어갈 구호품량을 3배가량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srael is ready for another humanitarian pause and additional humanitarian aid in order to enable the release of hostages.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공격을 계속하는 한 협상을 거부한다면서도 공격 중단을 위한 어떤 계획에도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 20일 하마스 정치 지도자 하니예가 협상을 위해 이집트를 방문할 예정이라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We are, however, open to any initiatives that contributes to ending the aggression on our people.
한편 홍해를 지나는 민간 선박 보호를 위해 미국 등이 합동 순찰에 나서기로 하자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공격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며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후티는 그동안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과 관련된 선박만 공격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가장 많은 노숙자를 보유한 지역으로 조사됐습니다. 노숙자들의 숫자 역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도시개발부는 전국에서 집계된 노숙자는 65만 명 이상으로 1년 새 12%가량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많은 노숙자를 보유한 지역은 캘리포니아주로 파악됐으며 뉴욕과 플로리다주가 각각 그 뒤를 이었습니다. 노숙자들의 증가는 주택임대료 지원 종료와 함께 강제 퇴거 조치가 이뤄진 데 따른 것인데 국경지대로 밀려들고 있는 불법 이민자들과 높아진 주택임대료 역시 노숙자 수가 늘어난 또 다른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불경기가 지속되고 불법 이민자들을 포용하는 정책이 이어질 경우 당분간 노숙자 수는 증가세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오늘 새벽 뉴욕시 가정집에 4인조 무장 강도가 침입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KBTV 정지원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1시경 뉴욕시 스태튼 아일랜드 주택가에 위치한 한 가정집에 4인조 무장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이들은 리빙스턴 에비뉴와 퀸스트리트에 위치한 주택의 현관문을 발로 차고 한 명씩 들어왔으며 이 중 3명이 총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차례로 가정집에 들어온 강도 일당은 1층 서랍 등 물품을 뒤졌고 이어 복도를 따라 들어가 차례로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당시 집 안에는 33세 여성 거주자와 5살 난 그의 딸과 4살 난 아들 그리고 54세 유모가 자고 있었습니다. 이들 강도 일당은 보석 및 금품을 요구했지만 결국 두 개의 휴대폰만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피해 여성은 얼굴을 꿰매야 했으며 5살 여자아이는 얼굴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수사당국은 주택 내 설치되어 있던 폐쇄회로 영상을 공개하며 용의자 관련 정보를 알 경우 신고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